V.I.P.란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어이다. 그렇다면 V.V.I.P.는 무엇의 약어일까? Very Very Important Person.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문자. 이것은 종이나 철판 위에 도드라진 점들을 찍은 뒤 손으로 만지면서 읽도록 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점자 지명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 지어졌다. 그렇다면 경상도는 어떤 지역의 앞글자를 딴 것일까? 두 지역을 말하시오. 경주, 상주 지구의 대륙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대륙은 무엇인가? 아시아 올림픽 개막식에서 국가별 선수단 입장 시 항상 이 국가의 선수단이 첫 번째로 입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국가는 어디인가? 그리스 남편이 노래를 하면 부인이 따라 부름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부부간의 합이 좋고 정이 깊다는 의미로 활용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인가? 부창부수. 이것은 물건을 맡기는 대신 돈을 빌려주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현대에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과거 국민 소득이 낮던 시절 소액의 돈을 빌리기 위해 소시민들이 유용히 활용했던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전당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말하시오. 한라산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국경일은 무엇인가? 광복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양정모 선수이다. 그렇다면 양정모 선수는 어떤 종목의 국가대표였을까? 레슬링. KBS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약어이다. 그렇다면 SBS는 무엇의 약어일까?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키보드에는 F1부터 F12까지의 기능키가 존재한다. 여기서 F는 무엇의 약자인가? 펑션 우리나라의 형벌법령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범법자는 이것으로 분류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거해 처분을 내린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촉법 소년 역대 피파 월드컵 중첫 번째로 우승을 한 국가의 이름을 말하시오. 우루과이 구리의 원소 기호는 무엇인가? C U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씨는 무엇인가? 김 국가 트르키에의 수도는 어디인가? 앙카라 인도에서 힌두교도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강. 힌두교도들은 사후 이 강에서 화장을 하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어떤 강에 대한 설명인가? 겐지스. 이것은 공기 중에 있던 물방울들이 찬 기운을 만나 형성되는 얼음덩어리를 의미한다. 이 얼음덩어리들이 땅으로 떨어지면 사람이나 차,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우박. 몹시 흔들거리다라는 의미의 단어. 본래는 조선시대 말을 다루던 잡직을 이르던 용어였으나 현대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는 의미로 살림이 이건 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거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을 의미하는 단어.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은 역신을 쫓기 위해 팥죽을 쏘아먹는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동지 이것은 특정 나이대의 청년이 협약이 맺어진 국가를 여행할 시 통상 1년에 한해. 해당 국가에서 취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를 의미한다. 관광 취업 비자라고도 불리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것은 건축 도면을 복사할 때 활용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일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절차나 계획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청사진 이것은 우주나 인간은 모두 신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개념의 신학사상으로 통상, 진화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린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창조론 4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한국의 서양화가 제주도에는 이 사람의 삶의 족적을 따라 관광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대표작으로 흰소, 싸움은소 등이 있는 이 화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중석 작은 점이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모양을 이루도록 한 예술 기법. 이 기법을 영상이나 사진에 활용하면 특정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할수 있다. 이것은 어떤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모자이크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페인의 화가. 대표작으로 게르니카, 꿈, 자화상 등이 있는 현대미술의 거장으로도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파블로 피카소 여성이나 특정 소수민족이 조직 내 주요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용어를 말하시오. 유리천장. 불교의 발상지를 말하시오. 인도.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서사적인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복선. 향년이란 한 평생 살아온 나이라는 의미로 향년 81세 등으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20세 전후에 한창 아름다울 나이라는 의미를 갖는 두 글자 단어는 무엇일까? 방년. 2022년은 이민년, 2023년은 개묘년이라 불렸다. 그렇다면 2024년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갑진년 이것은 도마뱀과 생김이 유사하나 주위의 온도나 환경 등에 따라 몸의 색상이 변한다는 점에서 일반 도마뱀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이것은 어떤 동물에 대한 설명인가? 카멜레온 도마뱀은 파충류, 새우는 갑각류에 속한다. 그렇다면 개구리는 어떤류에 속할까? 양서류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슬림들에게 최고의 예언자로 숭배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시오. 무함마드 수컷 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라이거 8월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어거스트. 물은 본래 액체이나 얼리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고 끓이면 기체 상태인 이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수증기 이것은 작은 구멍이 뚫린 원판을 매우 빠른 속도로 돌려 소리를 내는 장치를 의미하며 일상에서는 흔히 경고음으로 활용된다. 경찰차나 구급차에서 울리는 소리를 두고 이것 울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사일렌 꽃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화중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꽃의 이름을 말하시오. 모란 문과 언니 채널 콘텐츠는 소속 법무팀으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스크립트 무단 추출 변형 시 즉시 대응하겠습니다.